MZ세대들이 백화점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에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이 이들을 잡기 위해 각각 멤버십과 제휴카드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윤영섭 기자입니다. 롯데, 신세계 백화점이 젊은 고객을 위한 혜택들을 선보입니다. 롯데 백화점은 MZ세대 전용 멤버십인 Y 커뮤니티 2기를 모집합니다. Y 커뮤니티는 20에서 35세를 공략하기 위한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비 10만 원을 내면 회원들은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권을 월마다 두 장씩 받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차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세트 등 10만 원 상당의 가입 선물을 제공해 가성비 좋은 멤버십으로 MZ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 1월 공식 출범한 멤버십은 회원 수 2,000명을 달성했으며 오는 8월까지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에서 2기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최근 롯데백화점의 전체 매출 중에 2030의 매출 비중이 많이 늘면서 이들의 구매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서 멤버십을 출범했습니다. 특히 지난 1기 회원신의 멤버십 가입 기간 중에 구매 매출이 2배 뛴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도 MZ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혜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세계 백화점도 2030 세대가 핵심 고객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백화점 매출 비중 40% 이상이 2030이었고 매출 성장률 또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신세계 백화점은 내일 BC카드와 손잡고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제휴카드 5종을 출시합니다. SSG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를 등록하면 신세계그룹 가맹점에서 최대 7%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 등 OTT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적립해주는 카드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월 최대 3만 원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선보입니다. MZ세대가 백화점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백화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